안녕하십니까. 우정치과 단정배입니다. 오늘은 퍼마쌤이라는 그 씨맨인데요. 퍼마쌤은 씨맨을 중심으로 한번 영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물론 이제 퍼마라는 말, 퍼마쌤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 단어장에 있는 건 단어는 아니고 이 시멘트 이름인데 여기에 보면 퍼머넌트 류팅 시멘트 아마 이런 말에서 퍼마쌤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알 수 있는 건 퍼머넌트 영구의 그런 거지. 영구적인 영구의. 그래서 이 퍼머넌트 퍼머넌트라는 뜻은 영구적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응되는 말이 temporary죠. temporary 이게 이제 임시의 그런 뜻입니다. 임시의 이런 거나 알 수가 있고요. 시멘트라는 것은 시멘트라는 것은 접착제죠. 접착제 시멘트 접착제고요. 그다음에 여기 이제 류팅이라 여기 지워져서 그런데 류팅이 있어요. 류팅 류팅이라는 말. 류팅인데 자 번호를 한번 매겨보죠. Permanent Temporary Cement 그 다음에 여기선 류팅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틈을 메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. 틈을 메꾸는 이런 ing가 붙으면 형용사가 될 수 있죠. 그래서 원래는 류트라는 동사입니다. 류트가 뭐라냐면 어떤 찰흙 같은 걸로 찰흙 등으로 틈을 메꾼다 이런 뜻이에요. 찰이네 찰 찰흙 등으로 틈을 메꾸다 틈을 메꾼다 이런 뜻이 잘 알아돼. 틈을 메꾸다 이렇게 뜻이죠.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런 뭐 이렇게 관을 갖다가 이렇게 있을 때 두 개의 관을 갖다 연결할 수 있겠죠. 이렇게 연결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찰흙 같은 걸로 찰흙 같은 걸로 메꾸면 이런 거 같다 이런 작업을 하는 거 그걸 류트라고 합니다. 류트 그러니까 그것은 두 개를 어떤 붙인다 이런 것보다는 틈을 메꾸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우리가 인레이를 쓰면은 인레이가 이렇게 치아가 있을 때 여기 인레이를 갖다가 여기다 하는 거죠. 인레이를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 인레이와 치아 사이에는 죄송합니다. 요 사이에 틈이 있겠죠. 미세하게. 그 여기를 갖다가 류트 하는 거예요. 류트. 틈을 메꾸는 거예요. 이 접착제가. 뭘로? 시멘트로. 이런 시멘트를 류팅 시멘트라 한다는 거죠. 이것은 이 인레이와 치아 사이에 어떤 본딩력. 이게 붙잡아 준 힘은 없어요. 단지 뭐 쉽게 말하면 어떤 틈이 있을 때 신문지를 끼워 넣어 가지고 못 빠지게 하잖아요. 그런 걸 류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. 류트. 그래서 본딩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인레이, 금 인레이를 갖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치아에 꽉 껴서 있는 것이지 이게 접착해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사실은 빠질 수 있는 거죠. 이게 탈락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류트라고 그래. 그런데 퍼마쌤이라는 것은 류팅한 시멘트다라는 거죠. 이거 자체가 이거 두 개를 붙잡아 주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오늘 이제 대체적으로 여기 요 표면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이런 영어들을 알아봤는데 또 하나는 여기 알아봤던 게 듀얼이라는 맛이 있죠. 듀얼. 듀얼이란 말은 듀얼. 이건 이중의 그런 뜻이에요. 이중의
두 개로 된다는 겁니다. 뭐가 듀얼이냐? 하나는 스스로도 굳어요. 스스로. self cure. cure라는 것은 광중합, 중합이 되는 거죠. 자가중합이라고 그러죠. 우리말로는 자가중합. 자가중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light cure. 요거는 광중합이라고 그러죠. 광중합. 중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량체라고 그러는데 모노머. 이것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과정을 중합이라고 합니다. 중합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할 때 빛을 쬐면 빛에 의해서도 살짝 굳고 근데 이 속에는 빛이 다 도달하지 못하겠죠. 이런 데는 이제 스스로 가만히 굳는 거죠. 시간이 지나면.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한 2분 정도면 다 굳어요. 이것은 굉장히 빨리 굳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듀얼 큐어 듀얼이라고 그러고요. 듀얼이란 뜻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듀얼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또 하나 가지를 쳐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이 하나를 일을 모노라고 그래요. 모노. 모노. 그래서 뭐 모노본도 이런 말도 있는데 모노 하나이란 뜻입니다. 둘은 원래는 D 모노 D 이렇게 나가요. D 또는 여기서 말한 듀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우리가 듀엣 하면 이중창을 듀엣이라고 그러죠. 듀엣. 듀엣.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 다음에 트리. 트리라는 건 3을 얘기를 해요. 3. 그래서 트라이앵글. 삼각형 그거죠. 그 다음에 4는 테트라. 테트라. 테트라가 4입니다. 5는 펜타. 그래서 미 국방성이 이렇게 미 국방성을 보면 요게 이렇게 오각형으로 돼 있어요. 오각형으로. 오각형이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펜타곤. 미 국방성을 위해서 내려다보면 건물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국방성을 펜타곤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섯이란 뜻입니다. 그 다음에 여섯은 헥사. 헥사는 여섯이란 뜻. 헥사 우리 임플란트에서 많이 나오죠. 육각형 나사. 그 다음에 칠은 헵타. 이거 많이 쓰이진 않지만 헵타. 근데 팔은 좀 많이 써요. 옥타. 옥타는 8이란 뜻인데 원래 옥토버는 10월이죠. 이것은 이제 줄리어 시저가 옥토버 시저가 두 개를 집어넣어서 8이 둘 10을 밀렸죠. 옥토버 10월. 하여튼 8이란 뜻입니다. 옥토퍼스 하면 다리가 8개인 문어. 9는 나노. 나노는 9란 뜻이에요. 10의 마이너스 9승. 10의 마이너스 9인 9승 밀리미터가 1 나노미터죠. 1미터에 1미터에 10의 마이너스 9승이네요. 나노가. 그게 이제 1 나노미터고 10은 데시입니다. 데시. 그래서 데케이드 하면 데케이드 하면 10이란 10년이란 뜻이에요. 데케이드. 그래서 요것은 이제 그 모노디 트리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옥타 나노 데시 이것은 외워두면 여러 가지 다른 영어 단어로 외울 때 좋죠. 여기서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좀 많이 알아봤는데 근데 이제 이 퍼마셈이라는 이제 영어 단어는 요걸로 끝났다고 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치과적으로 치과 재료적으로 퍼마셈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포머라는 걸 이해해야 돼. 컴포머. 컴포머. 여기서 뭐라는 거하고 컴이라는 게 있는데 컴입니다. 컴. COM. 요거는 컴포짓. 컴포짓은 레진이죠.
컴포지트하고 글래스아이노머 두 가지 성질을 같이 합쳐놓은 것이 컴포머예요.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단단하고 물에 녹지 않죠. 이 글래스아이노머는 불소로 방출하고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컴포머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컴포머를 류팅 세멘으로 쓰면 우리가 옛날에 뭐 GPC 또 폴리카복실레이트 세멘 이런 걸 쓸 때는 이렇게 두 개를 리퀴드하고 파우더를 합쳐서 잘못 그 배율을 맞추면 너무 또 꾸덕꾸덕해진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세팅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안 들어가고 이게 굳어가지고 이미 잘 안 빠져나와요.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점도가 일정하죠. 그리고 굉장히 묽어서 흡입성이 좋아서 이걸 누르면 금방 샥 빠져나오면서 여기를 다 밀폐를 시킵니다. 그게 류팅이죠. 그래서 그 성질이 조작성이 좋아서 그 다음에 또 물에 잘 녹지 않고 굉장히 딱딱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컴포머를 이런 보철물을 치아에 붙일 때 많이 쓰죠.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제 영어도 물론 영어지만 이 재료가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